오늘도 중식당을 찾아가는 5, 0, 2, 3. 안녕하세요, 수라입니다. 또 어김없이 찾아온 포시즌 호텔 안에 있는 위엔을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 먹을 거는 다섯 종류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에피타이저로 혼즈는 간단히 말하면 중국식 죽이에요. 두 번째로 먹을 거는 군만두. 세 번째로 먹을 게 두부피 마늘 청경채 스튜입니다. 오늘 메인을 활어, 시가로 계산되는 활어를 메인 요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활어로 된 메뉴는 다섯 종류 있어요. 그 중에서 다 시가입니다. 다섯 개 다 모두 시가라서 가격이 표시 안 돼 있는 이른바 러시안 룰렛 메뉴입니다. 얼마가 나올지 몰라요. 다섯 종류 중에서 가장 제철인 도미 활어를 고법증,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고법증, 중국어로 하면은 구파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파정 특제 소스 한우 볶음을 마지막으로 해서 영양가를 채우고 허기를 조금 더 그나마 좀 달래볼까 합니다. 그럼 위엔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주세요. 네네. 네. 새우, 돼지고기, 배추, 군만두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두부피, 마늘, 청경채 스프. 두부피, 마늘. 도미. 저희가 도미가 지금 안 돼요? 네. 하러가 준비되어 있는 게 없어서. 오늘 이거 안 돼요? 도미 빼고는 다 돼요? 아 그래요? 도미 빼고. 고객님 다 당황하셨어요? 도미가 안 되면 같은 조리 방식으로 되는 게 농어가 있구나. 아, 농어는 근데 여름에 제철이고 지금은 산란기인데. 그럼 농어로, 네, 농어 고법증으로 밑에 아래 보면 아래 걸로. 네네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특제 소스 한우 볶음. 특제 소스 네. 순서대로. 예, 예. 중국식 죽. 콘지는 말로만 듣고 지나가다가 멀리서만 봐왔지 직접 먹어본 적은 처음이네. 소고기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들었다. 이 안에 날계란이 들어있어야 될 텐데. 어, 있다. 이걸 전체적으로 잘 풀어가지고 날계란의 고소함을 업그레이드 시켜야겠어. 오, 되게 부드럽고 맛있는데. 따뜻하면서 부드러우면서 고소하면서 힘이 나는군. 밥을 풀기보다는 죽 재료를 잘 우려내 만든 게 한국과는 좀 다르구나. 한국에서 죽에 반찬 올려 먹듯이 자차에 한번 올려 먹어볼까? 오, 짱인데? 땅콩도 올려볼까? 오, 이것도 맛있는데? 그렇다면 마지막은 두반장을 풀어가지고 매콤하게 먹어보자. 이렇게 먹으면 진짜 겁나 맛있네.
이거 세개 2만 원이야. 귀엽다 귀여워. 어디 보자. 겉모습은 중국에서 만드는 사람 발 모양이랑 비슷하게 생긴 바오즈 미니어처로 만들었네. 이건 확실히 한국하고 다르고 구운 스타일도 꾸어티에로 만들어가지고 밑에는 좀 바삭바삭하고 위에는 살짝 찐만두 느낌. 진짜 중국식이라 잘 만들었다. 만두피 안에 배추가 또 다시 감싸고 있어서 식감이 덜한 부분을 탱탱한 새우가 커버해주고 있어. 만두라는 소극장에서 배추로 만든 커튼을 치고 돼지고기와 새우가 포크댄스를 추고 있는 그런 느낌이야. 흔히들 생각하는 기름진 군만두가 아니어서 진짜 다행이다. 이건 정말 한입감이다. 한입감. 한입에 6,800원? 아 진짜 이런 거는 한 나는 한 세 판을 시켜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내가 만두 좀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네. 나 스튜 시키지 않았나? 아 중국식으로 생각해야 되지. 이름 보고 서양식 스튜 생각했는데 이거 뭐 거의 탕이구나. 탕 라면 같기도 하고. 밑에는 청경채가 회오리 치고 있고 그 위에 얇게 만든 두부피가 오뎅같이 퍼져 있어. 다른 건 모르겠고 두부피가 식감 정말 쫄깃쫄깃하고 진짜 맛있다. 그냥 먹어도 맛있고 청경채랑 같이 먹어도 괜찮고. 예전에 먹었던 것 중에 해산물 탕면이랑 느낌이 좀 비슷하다. 앞으로 먹어야 할 게 많으니 국물은 적당히 남기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오늘의 메인 요리, 오늘의 테마. 겁나 크네. 씨, 이거 어떻게 다 먹냐? 와, 비싼 이유가 있구나. 도미가 아닌 농어의 고법증 요리. 생각보다는 괜찮네. 생선 요리는 뼈 발라 먹는 게 정말 제일 짜증나는데. 와, 엄청 크다. 하긴 뭐 이 가격이 얼마인데 생선 한 마리에 지금 얼마인지 모르는 가격으로 내가 먹는데 생선 조리를 시킬 줄 알아야 중식을 시킬 줄 아는 거지. 근데 처음 먹어보긴 하는데 싱싱 너무 그 평탕해서 그냥 생선찜으로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이걸로 시킨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아, 생선 모습을 지켜주는 그 테두리만 뼈가 있고 가운데는 다 발라져 있네. 그냥 편하게 먹으면 되겠다. 곁들여진 소스랑 재료들하고 같이 그냥 먹으면 되겠네. 뭐 철은 아니긴 하지만 쫄깃탱탱하니 맛 좋구만. 간장 베이스라서 밥 겁나 땡긴다. 근데 짜지도 않고 괜찮네. 계속 들어간다.
먹다 보니까 다 먹었어. 이미 영양분은 다 채웠지만 그래도 오늘은 디저트로 한우다. 이제 디저트를 생각하고 한우 6만원짜리 디저트가 어딨어. 딜리셔스. 역시 한우는 어긋난 일이 없다. 오랜만에 한우 먹으니 힘이 불끈불끈 솟네. 끄덕끄덕. 특제 소스는 간장을 이용해서 만든 거구나. 그렇게 짜지도 않고 적당히 잘 버무려졌네. 거기에 피망하고 마늘 같은 거를 잘 같이 볶았어. 고명으로 올라간 마늘 후레이크가 혀 위에서 낙엽을 밟는 느낌이야. 한우는 잘 볶아져서 부드럽고 맛있군. 역시 한우는 진리야. 한우 만세. 한우 사랑. 디저트요? 네. 뭐 그냥 주시는 건가요? 아니 지금. 따로 주문하실 수도 많으시면 저희 그냥 준비해드리는 초콜릿 디저트 세 가지. 아 그냥 준비해 주시는 걸로 받을게요. 네네네. 제가 아래층부터 초콜릿 피랑시랑 흑임자 무스 초콜릿, 라즈베리 젤리. 많이 드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좀 단골 고객분들한테 드리는 것 같아요. 얻어 먹었습니다. 초콜릿으로 된 거 디저트 먹었는데 야 아주 맛있어요. 세 개 나왔는데 세 개 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저트 오늘 안 먹은 이유는 디저트에 제가 한 40%를 먹었어요. 지금 남은 디저트가 한 다섯 종류 정도 남았는데 아직 제가 먹어야 될 음식들이 한 1년치가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 빨리 처음부터 다 먹으면 나중에 디저트 먹을 게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 두세 달에 한 번씩 먹기로 이제 결정을 내렸는데 다 부드럽고 맛있고 이것도 그냥 팔아셔도 될 것 같은데 조금 양을 늘려가지고 농어 한 마리 실사 화러긴 하지만 저는 한 12만원 정도 예상했거든요. 돼지고기가 들어가서 그런가. 네, 오늘도 다섯 종류 맛있게 잘 먹었고 러시안 룰렛은 두 달에 한 번씩 진행할까 합니다. 활어 종류가 다섯 종류예요. 오늘은 좀 기대 이상의 양이 좀 있어서 맛있고 배부르게 가는 것 같아요. 정말 잘 먹었습니다. 다음 달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라였습니다.